당신으로 해줄게. 마지막 러브 스토리.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자. 고맙다. 나로 해줘서. 건축가 도연과 가족 3인. 오다야카니 크라스 현주. 걱정 마. 고생 끝. 언제든지 내 애감이 딱 맞는다니까. 도연의 직업도 기도에 놀이 幸せ いっぱいの 2人. 내가 그랬잖아요. 슬럼프 뒤에 진짜 좋은 세월이 오는 법이라고. 도코로가 남현주 씨 머릿속에 있는 혹이 종양이라면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지. 오소레테이타. 하하도 오나지 야마이. 산 사람들에게 내 고통 나눠주고 싶지 않아. 내가 놔줘야 새별이 아버지 살 길이 생겨. 저 당신 좀 피곤해 보이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それは 아이스르가 유엔이 ついた 우소.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헤어지니? 나 김도영 씨 뺏으러 왔어. 그 사람이 날 받아줬어. 그래서 남편한테 그런 거짓말하는 거냐고. 그런 줄은 모를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를 살든 사람답게 살다 죽고 싶어요. 내게 당신은 사랑이야. 가장 중요한 사람을 떠올리는 어른들의 러브 로맨스 스토리. 예쁘네. 뭐라고? 당신 진짜 이쁘다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의 아이, 당신의 비밀. 1월 5일 TSUTAYA에서 선행 렌탈 시작.